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청약이신 IMP님과 함께하는 청약특집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이신 IMP 정재영입니다. 네, 우리 IMP님과 함께하는 1편 전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1편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어디에 청약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2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우리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청약만큼 엄청 많이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도 막 규정들이 바뀌고 있지만, 어디 뭐 기사 보니까 청약은 3년 동안 뭐 100건 넘게 바뀌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77년부터 청약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규제가 됐다 완화가 됐다 해가지고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데요. 사실 실수요자에게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미TV에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약 중도금 대출의 핵심 투미 8개 핵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사실 모두 자기 돈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대출이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이 대출은요, 한 번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요. 이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중도금 대출 핵심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9억 원입니다. 분양가에서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분양가는 8억 5천 얼마였는데 확장비랑 옵션비를 합쳤더니 9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분양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의 지금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규제 지역에는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 지역에 한 건, 비규제 지역에 한 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규제를 내고 규제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청약할 때는 그 세대 안에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도금 대출의 첫 번째는 규제 지역에다 내야 되는 거죠. 청약 당첨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도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할 때도 이렇게 규제 지역에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출 낼 때요, 뭐 DTI, DSR 보잖아요. 잔금 대출, 네. 이주비 대출도 보나요? 이주비 대출은 별개로 보고 있죠. 네, 그렇죠. 중도금 대출은요, DTI와 DSR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 갑입니다. 은행에서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DTI랑 DSR을 안 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좋아야 됩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요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집 사면 회수당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분양권을 살 때, 그리고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 안 당합니다. 분양권 대출이 이미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상관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내서 집 사면 안 된다.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분양권, 청약은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겁니다. 이번에 최초 공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낼 때 약정서라는 게 쓰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원래 대출을 내면요, 지금 규제 지역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처분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지정일부터 6개월 안에 전입,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있어서 처분 조건을 썼다면 처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될 때는 주택 관련한 대출에 대해서 3년간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이 두 부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일로부터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예상컨대 2-3년 안에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할 당시가 되면 전월세가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여러분 어디서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 번도 당첨이 안 돼보고 한 번도 분양권을 안 사보니까 모르세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사실 일반 대출보다 쉽습니다. 뚜미. 아무래도 청약 넣는 분들 중에서 가점이 낮은 분들이 꼭 한 번씩은 물어보는 부분 중 하나가 특별공급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첨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특공은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 거기에 자녀 수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집니다. DMC 센트럴 자이 같은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3명인 분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공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높은 아주 정말 센트럴 자이 같은 그런 아파트는 80점, 85점이거든요. 그거는 마의 점수.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저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집이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부터 3년 동안 부양을 한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을 하게 됩니다. 아까 69점에 당첨이 되지만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대략 10점이나 15점이 낮거든요. 50점대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거는 싱글 결혼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걸 노려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 특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중소기업 특공 같은 경우 해당 관련한 기간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장애인 특공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고 중소기업 특공은 올해 만점이 110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 분양에 들어온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정말 생애 최초 그리고 생애에 집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에게 주는 건데요. 거기서는 추첨제입니다. 먼저 자신이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반 공급은 여기 당해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에 청약을 하려면 서울에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지만 특별 공급은 아닙니다. 접수하는 날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 인근 지역에 특별 공급 대상자가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당해 우선 조건은 있습니다. 당의 우선 조건에서 떨어지면 특별 공급에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세대, 그러니까 그 타입의 100세대를 뽑는데 청약 지원을 다른 타입은 다른 특공은 많이 하고 다른 특공은 좀 적게 해서 미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특공에서 떨어진 사람을 추첨제로 뽑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의 우선 조건이 없죠. 그래서 특별 공급은 정말 미달난 타입의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도 예비 당첨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예비 당첨을 추첨제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떨어지더라도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비 당첨이라는 거는요, 본 당첨이 끝나고 나서 계약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 예비 당첨자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소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호반 서밋 목동이라고 신정 뉴타운에 있는 그 단지가 분양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무자녀라니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것도 서울 분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특별 공급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클릭만 하세요. 뚜미. 올해부터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떠오르는 거가 우리 민간이 아니라 얘는 공공으로 가잖아요. 네. 그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전에 청약하는 겁니다.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분양 시기를 앞둔 거죠. 우리가 당첨이 되면 2, 3년 뒤에 입주인데요. 4년에서 5년 뒤에 실제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 3기 신도시 내에 그냥 분양을 빨리 하는 취지로 했긴 했는데 이 택지 지구 안에서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있는데요. 민간은 사실 내가 청약하고 싶을 때, 내가 분양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점이 84점 만점, 만점자도 공공 분양에 사전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 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것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청약 통장을 만들게 되면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한 달에 10만 원만 인정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에서 85%는 특별 공급, 15%가 일반 공급입니다. 아, 특공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특공 앞에 있던 거 다시 듣고 오세요. 이 특공 찾아야 돼요. 올해 3만 원을 분양한다고 해요. 55%니까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뭐예요? 15,000 세대 이상을 청약을 하는 거예요, 특별 공급을. 그리고 지금 사전 청약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2021년 7월 제일 먼저 사전 청약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까지 줄줄이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는데요. 사전 청약은 이렇게 대규모 택지지구 3기 신도시도 있지만 소규모 택지지구인 뭐 의왕, 청계, 성남 복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울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가 있습니다. 9호선과 1호선이 있는 노량진역은 정말 급행이 쓰는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고 9월 달에는 남태령 군부지가 있습니다. 남태령 군부지는 2호선, 4호선의 사당역, 그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내후년에는 용산 정비창까지 이렇게 사전 청약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1주택자는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된다는 거죠.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사전 청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청약의 일부 물량을 사전 청약을 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안 되더라도 그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고 스펙을 만든 자는 정말 당첨되기 정말 쉬운 게 사전 청약입니다. 정말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전 청약 보면서 와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지만 3기 신도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만원씩 납입해서 그 납입 인정 금액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좀 노려볼 수 있을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옥기라고 다산 진건지구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 그때는 미달이었습니다. 미달이라면 뭐예요? 납입 인정 금액이 240만 원이면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위례의 공공 분양을 3개 단지를 분양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4 타입을요. 3천만 원이 넘는 납입 인정 금액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3천만 원이면요. 25년을 매달 납입해야지만 당첨이 되는 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또 힌트를 얻자면 이 스펙트럼이 넘다는 건 정말 핫한 거는 핫한 지역은 높아야 됩니다. 점수가. 하지만 좀 모르는 지역 그리고 좀 안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는 지역은 어쩌면 낮을 수가 있죠. 뚜미 저는 진행만 하는데도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가슴 두근두근두근. 정말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스펙을 맞춰보자로 한번 마무리해보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투미TV 처음 출연해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청약에 당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약에 당첨돼서 정말 내 집 마련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균 소장과 청약의 신 IMF 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